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언어와생활 제7장 경어법과 언어예절의 실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어법과 언어예절의 실제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제 쓰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는 156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적용 1번 주체경어법. 먼저 이제 주체경어법이라는 것이 나오죠. 거기에 이제 보면 할아버지께서 책을 읽으시고 계신다. 자, 이게 맞느냐? 아니면 읽고 계신다. 이게 맞느냐? 이거죠. 당연히 두 번씩 잘 쓰는 건좀 어색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읽고 계신다를 쓰는 게 맞다.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자, 157쪽의 두 번째 줄에 보면 마지막 용언에만 실을 넣은 읽고 계시다가 더 자연스러운 형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57쪽을 보시면, 157쪽을 보면 회사 식순 소개 중 다음은 사장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자, 사장님 말씀이 이렇게 썼죠.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말씀이라고 할 때는, 계시겠습니다가 아니라 뭐겠어요? 쓰시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있고요. 157쪽에 이제 거기서 한 7, 8줄 내려가면 아버님은 구청에 볼 일이 계시다. 자, 볼 일이 계시다. 이거 이상하죠? 볼 일이 있으시다가 되겠죠.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밑에 이제 예문을 또 보면 이제 간접전대가 나오죠. 간접전대. 157쪽에 그래서 이 간접전대에 보면 이제 1번에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 아이 또 귀가 밝으시다. 그다음에 강아지가 예쁘시군요.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밝으시를 이렇게 쓰는 게좀 이상하다는 거죠. 귀인데. 그다음에 강아지 이런 경우는 예쁘군요라고 써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사물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높이는 예가 나오죠. 자, 158페이지에 2번에 상대경어법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요즘에 사람들은 뭐뭐씁니다를 모르는 것 같다 이런 말 나오죠.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런데 어떠냐 이런 얘기 나오죠. 제가 했어요, 그러셨어요 이런 그 등과 같은 해유체가 높인 말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공식적인 자리, 공식적인 자리. 이런 데서는 씁니다가 낫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이 선생님에게 말할 때 제가 했어요보다는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이게 더 낫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제 써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존대어로 158쪽에 보면, 거기 나오죠? 식사하세요란 말을 쓰는데, 식사하세요는 올바른 표현이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159쪽에 보면 거기 첫째 줄 나오죠. 식사. 식사라는 것을 이제 한자를 보면 먹을 식자 일사자죠. 먹는 일이란 뜻이에요. 먹는 일. 식사하세요보다는 그냥 아침 드세요. 아침 드세요. 점심 드세요. 저녁 드세요. 이렇게 저녁 드셨어요? 드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부라는 말을 윗사람에게 써도 괜찮은가? 그 나오죠. 159쪽에 보면. 근데 이 당부, 거기서 이제 당부라는 것은 보다는 부탁이 낫겠죠. 부탁. 이 당부는 문맥적으로 윗사람이 아닌 사람이 상대가 되는 경우에 이제 쓰는 경우가 이제 당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윗사람에게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에서 좀 이상한 게 159쪽에 그네줄 내려가면 수고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수고를 한자로 보면 받을 숫자에다가 괴로울 고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고는 괴로움을 받다는 뜻이죠. 괴로움을 받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색하죠. 괴로움을 받으세요 이런 의미 자체가.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는 그냥 please have a good job.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우리말로 이제 해석을 직역을 하면 어색해지죠? 좋은 직업을 가져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어색하긴 한데 이 수고하십시오를 대신할 수 있는 말이 참 없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먼저 가겠습니다라든가 이런 말이 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완벽한 수고하세요라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160페이지에 보면 이 말씀은 말의 높임말인데 제 말씀은 이렇게 160페이지입니다. 제 말씀. 이게 올바른 거냐? 이게 올바른 거죠. 왜 그러냐면 이때 말씀은 겸양의 표현이에요. 겸양. 겸양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제 말씀은 같은 경우에는 높인다는 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말씀이지만 겸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 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언이라는 것은 그 어떤 위대한 높고 높은 사람들이 모아놓은 입으란 말들 이런 것을 언이라고 하는데 이 언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혼잣말을 가리켜요. 독백이죠. 자 그러면 어가 뭐냐? 어가 바로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그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 뭡니까? 논어죠. 논어. 논어. 이렇게 쓰죠. 공자가 제자들과 한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게 논어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60페이지에 거기 그 박스에서 여섯 줄 내려가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한 말씀. 한 말씀이란 말 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생인 딸아이가 선생님께 야단 맞았어. 이렇게 썼는데 거기 두 번째 줄에 있죠. 어른에 대해 쓸 수 없는 말이다라고 나오죠. 야단. 근데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그 옆에 나오죠. 뭐 꾸중 또는 꾸지람을 들었어 쓰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1쪽에 보면 흔히들 자신을 낮추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언급하면서 저희 나라라고 하는데 맞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 161쪽에 이제 보면 이 대명사 그 우리라는 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첫째는 화자가 청자를 포함하지 않아요. 청자를 포함하지 않고 자신과 주변, 주위 사람. 자,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청자를 포함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161페이지 2번에 예문에 보면 우리 동네에는 슈퍼마켓이 아주 많은데 너희 동네도 그래? 이거는 이제 청자를 포함하지 않은 거죠. 우리 동네. 그 다음에 우리 그만 놀고 이건 당연히 청자 포함한 거죠. 그런 예를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화자가 청자를 포함하지 않고 자신과 주위 사람을 집단적으로 가리키는 경우에만 저희라는 겸양어를 갖는다. 화자가 자신과 자신의 집단을 낮춰 말할 수 있으나 청자를 포함하는 집단을 낮춰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라든가 이런 식으로 뭐 쓰는 것이 이제 훨씬 더 맞는 표현인 거죠. 저희보다는. 자, 그 밑에는 이제 사장님 전무님실과 사장님실 전무님실과 같은 말을 쓰는데 맞는 표현이냐? 자, 이 실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렇게 쓰지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162쪽을 넘겨 보세요. 자, 162쪽을 넘겨 보시면 사장실 원장실 이렇게 쓰라는 거죠. 님자를 쓰지 마라. 그런데 방이 붙으면 사장님 방 원장님 방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방자가 붙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서 쓰는 말들에서 163쪽입니다. 자, 할아버지께 아버지에 관한 얘기할 땐 시를 넣는 건 옳은가 안 넣은 것이 옳은가. 자, 거기 이제 두 번째 줄 163페이지 두 번째 줄 끝에 밑줄 쓰 이와 같이 다음에 윗사람 기욱에 관한 이야기를 이보다 더 윗사람에게 할 때 윗사람을 높이지 않는 것을 압존법이라 한다. 그러니까 압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존대하는 것을 누른다는 뜻이 이게 누를 압자거든요. 존대를 누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압존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최근에는 달라진 게 할아버지께 아버지 이야기할 때는 이제 뭐 예전에는 시를 안 붙였죠.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그 하기보다는 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썼는데 최근에는 이제 하셨습니다도 허용한다.
자, 부모를 가족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부모 위에 어른에게 부모를 가족 위에 어른에게 말할 때 부모를 낮춰야 되냐 높여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부모님이라도 이제 거기 163페이지 밑에서 두 줄 위로 올라가 보시면 밑줄 치세요. 따라서 다음에 존대해야 할 학교 선생님에게 아버지를 말할 때도 항상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옳다. 164쪽. 남편을 시부모나 시댁 식구에게 이제 말할 때 나오죠. 남편을 시부모나 시댁 식구에게 말할 때는 낮춰야 되느냐, 높여야 되느냐. 자, 남편을 말할 때는 낮춘다는 거죠. 자, 164쪽입니다. 그래서, 아범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아범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또 그이가 아버님께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죠. 남편을 가족 외의 사람에게 말할 때는 타인에게 말할 때는 낮출까 높일까? 남편을 가족 외의 사람에게 말할 때는 상대방의 신분이 나오죠. 확인되기 전에는 서술어에 시를 넣어서 표현해요. 남편의 친구나 윗사람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제 시를 넣지 않는 게 무난하다. 또 남편의 직장 후배는 시를 넣어 표현하는 게 좋다. 또 방송에 출연을 했을 때 불특정 다수에게 남편을 말할 때 나이 든 사람은 시를 넣어서 말해도 되지만 젊은 사람은 시를 넣지 않는다. 자, 아들을 손자 손녀에게 말할 때 이게 낫죠. 자, 아들을 손자 손녀에게 말할 때 누구야 아범 좀 오라고 해라 나오죠. 보다는 누구누구야 아버지 좀 오라고 해라라고 처럼 아범보다는 아버지로 가리키고 서술어에 시를 넣지 않고 말하는 것이 표준이에요. 아버지 좀 오시라고 아니라 오라고. 그런데 이 손자 손녀에게 아버지는 대우해서 표현해야 할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교육 차원에서는 시를 넣는 경우가 많다. 자, 그 밖의 경우 같은 것도 이제 보면 시동생이나 손이 동서를 사돈 또는 사장 어른에게 말할 때는 시를 넣어서 존대해 준다. 손 아래 동서는 시를 넣지 않고 말로 표현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자, 직장과 사회 166조. 여기서는 이제 직장에서의 그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1번 동료에 대해서 말할 때, 자, 평사원에게 나와 직급이 같은 김과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김과장을 높여야 되느냐 낮춰야 되느냐. 자, 동료에게 말할 때는 시를 넣지 않고 말한다는 거예요. 동료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이 다른 과장에 대해서 평사원에게 이야기할 때는 김명희 씨, 김과장 어디 갔어요? 라고 말한다. 그런데 직급이 같아도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 김과장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167쪽 윗사람에 대해 말할 때죠. 자, 사장님께 나보다 지위가 높은 과장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낮춰야 되냐, 높여야 되냐. 자, 나보다 지위가 높죠. 근데 과장보다는 뭐 사장님보다 낮을 경우에는 거기 두 번째 줄 나오죠. 평사원이 사장님, 이 과장님은 은행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사장님 앞이지만 이 과장님은 가셨습니다. 자, 아랫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직장 안에서 나보다 직급이 낮은 평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시를 넣지 않는다. 김영희 씨, 김철수 씨 어디 갔어? 이렇게. 자, 직장 동료에 대해서 그와 사적인 경우에 있는 사람에게 말할 때 직장 동료의 아들에게 동료에 관해서 말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부장이 과장의 아들에게 말하는 경우와 같이 직장 동료와 사적인 관계의 사람에게 말할 때는 김과장 은행에 가셨습니다처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말하는 경우라도 시를 높여주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 쭉 써놨죠. 자, 그다음에 이제 거래처인 다른 회사 사람들에게 직장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168쪽의 마지막 단락이죠. 거래처의 사람에게 말할 때는 우리 직원의 평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듣고 있는 다른 회사 사람의 직급에 관계없이 김철수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처럼 시를 넣지 않는다. 그러나 직급이 있는 사람이라면 같은 직급의 사람이나 그 아래 사람에게 말할 때 자기보다 직급이 낮더라도 은행에 가셨습니다. 쓴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69쪽에 직장 안에 사람들과 이야기 나오죠. 거기 보면 비슷한 나이의 동료끼리 말할 때는 김철수 씨 거래처에 전화했어요? 김 과장.
거래처 전화했어요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동료 간이라도 상대방의 나이가 위거나 분위기상 전화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윗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말할 때는 전화하셨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이 관공서나 직원이 손님을 맞을 때에도 도장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말해라. 이제 다 되었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버스 등 우연한 자리에 연세가 위인분에게 좀 비켜주세요라는 것보다는 제가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이게 낫다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얘가 쭉 나오죠. 일찍 오셨습니까? 도장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제 다 되었습니까? 제가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비켜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 171페이지 문제, 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경호법 사용이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71조. 자, 1번에 당연히 답은 4번이죠. 저희 나라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 2, 3은 쭉 맞고요. 자, 2번. 어른에 대해 쓸수 없는 것은 당연히 2번이죠. 2번. 왜 2번이냐면, 야담을 맞았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꾸중을 들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172쪽이죠. 172쪽. 자, 문장 들어갔는데 경호법의 표현이 바르지 않은 것은 쭉 보니까 4번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문장들 가운데 경호법의 표현이 바르지 않은 거 쭉 읽어보시면 1번은 손님이 오셨다가 가셨다. 2번 아버지한테 걱정을 들었다. 3번 아버님은 구청에 볼 일이 있으시다. 다 맞죠?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써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6강과 7강 두 강이 바로 이제 이론과 실제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